자, 보자. 주 마케팅 해갔어. 봐봐. 첫 문장에 주 문법 앱에 온다고 주어잖아. 동물원 마케팅이야. 홍보. 동물원 마케팅은 relies on 의존하는 건데 해글리니까 아주 심하게 크게 의존한다는 거야. 어디에? The wildness. 야생성이지. Wild가 야생의 거친 그거잖아. 근데 of the animals 동물들의 그 야생성에. 야, 우리 동물원에 아프리카에서 제일 커다란 사자가 들어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 In the collection이니까 그 소장해놓은 동물에, 그지? 소장품에 있는 동물들의 야생성에 주로 의존을 한대. 그런데 promotions 홍보는 use 사용한대. 뭐를? The exotic 뭐야? 그래, 이국적인 특징을 사용한대. 그 소장한 동물들의. 왜? 촉진시키려고. 그 흥분감을. 무슨 흥분감? 그 경험, 동물원에 간 경험의 흥분감을. 야, 그럼 여기까지 잡았으면 여기를 요약을 하라는 거야. 수학으로 따지면 계산. 뭐야? 동물원에, 그지? 홍보. 뭐에 달려있다? 야생성.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끝. 그럼 이렇게 흘러가야 돼, 이 글이. 그런데 전혀 주제가 다른 게 하나 나온 거니까 이 문제는 주제가 다른 문장을 고르시오랑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바꿔놓고 풀으면 틀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문장 하나가 함정은 있어. 왜? 앞에서 말하는 걸 마치 이어가는 듯한 함정을 만들어. 근데 그 함정에 걸리라고 일부러 해놓은 건데 거기에 속지 말고 이 글은 그냥 두 갈식으로 야, 아, 동물원에서 동물 어떻게 홍보하는지 그 얘기구나. 자, 그런데 The Habitat, 서식지. 야, 이 사자 아프리카야. 어? 케냐야. 뭐 이런 거 서식지와 그리고 네가 아까 물었던 describe가 묘사하다 설명하던데 descriptor는 그러면 묘사한 것을 그지? 표지판에 이렇게 실어 놓은 거야. 이거는 뭐 서술자 그래 갖고 무슨 분류 색인에 사용하는 어구 그러잖아. 그럼 니네 동물원에 가면 이 고양이과에 속하는 가장 커다란 야생 동물로서 막 이렇게 써 놓은 거 있지? 그거 말하는 거야. 그 안내 표지판은 사용이 된대. 서식지와 안내 표지판이 왜? 증가시키려고 흥미를 어디에서 야생성 그 동물들의 무엇을 야생성의 흥미를 야생성에 있어서의 흥미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된대. 그리고 또 야생성 이어지잖아. 맞냐? 그러나 이제 뒤집는 거야. 내용 뒤집어. 그러나 그 동물원 동물들은 are seldom이니까 뭐야?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지. 좀처럼 실제로는 뭐가 아니다? 야생이 아니다. 여기 뷰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라고 그랬잖아. 뷰가 그냥 쓰이면. 거의 어떤 동물원 동물들도 are sourced,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부터? 야생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어떻다? 관리한다. 모든 측면을 그 동물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 모를 포함해서 브리딩, 번식, 그리고 피딩, 먹이 먹는 거 이런 활동들. 여기도 지금 하우에블로 뒤집어서 위에서 말하던 거 뒤집어 버렸지. 동물원에서는 홍보를 야생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나 동물원 동물들은 야생하고 거리가 멀다. 뒤집었지 제대로. 자, 그런데 여기 3번을 가봐. 역사적으로 주어가 뭔지 봐봐. 기본적인 동물원 동물의 복지 문제는 뭐야 갑자기? 기본적인 동물원 동물의 복지 문제는 have included 포함해 왔다. 뭐를? capture 포획 그리고 handling 다루는 기법 그리고 nutrition 영양 그리고 housing 주거 그리고 sanitation 위생.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뭐야? 동물원. 그지? 동물원 동물들의 무슨 복지 문제의 범위를 갑자기 얘기하고 있잖아. 맞아? 이렇게 바뀌어 버렸단 말이야. 주제가 확 벗어났단 얘기지. 3번이 수상하구나. 그럼 3번이 수상하구나 느꼈으면 요거를 싹 빼버렸을 때 과연 여기 지워져 버렸네. 삽입 눌러주고 수정이 눌러져서. 4번하고 이제 붙여보는 거야. 오케이? 4번하고 붙여보니까
동물원의 동물들은 live, 살고 있다. In human constructs, 인간이 전원 구조물에서. 그리고 are conditioned, 훈련을 받는다. To interact with humans, 인간과 상호작용하도록. On an ongoing basis, 지속적으로. 그럼 how evolutive live은 야생성이 없는 이유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지. 맞아? 마지막에 하나의 종은 어쩌면 야생으로 여겨질 수는 있으나 개별 동물원 동물들은 are not 뭐가 생략된 거야? 야생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 그래서 다 동물원의 야생성과 관련된 홍보 방법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에 쓸데없이 뭐가 들어간 거다?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 문제 범위가 쏙 뛰어들어간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수학은 너희가 계산을 하면서 푸는데 영어는 네 말이 정답이야. 왜? 내용은 뭔지 알겠어요. 근데 주제를 모르겠어요. 말하고자 하는 대입 파악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럼 이게 주제나 제목을 찾을 때는 네가 어디에 밑줄을 쳐줘야 되냐면 여기 however에 여기 밑줄 치면 돼요. 독해 공식을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만 그냥 딱 해도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거야. 야, 니네 동물원 동물들 걔네 무슨 진짜 자연에서 저기 아프리카에서 살던 걔네들 데려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지? 구라. 걔들 야생 거의 아니야. 그치? 에버랜드 가도 거기 뭐 사파리처럼 해가지고 막 동물들 풀어놨지? 걔네 야생 아니야. 뭐 이러고 이제 꼬는 거야. 거기서 잘린 뭐 동물원 관리인쯤 된다, 그치? 아니면 동물 권리 보호, 그치? 단체에서 단체장이 쓴 글일 수도 있고. 됐니? 79번입니다.